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이 잇따라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5호선 까치산역에선 멈춰있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자차선 반전으로 3선 장원방면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립니다. 매표구 앞에는 환불 받으려는 승객들이 줄을 섰고, 일단 1번 출구 아니면 7번 출구로 나가보세요. 일부 승객들은 서둘러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늦어서 직장에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택시 타려고요. 여기 나가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오늘 오전 9시 7분쯤 지하철 3호선 전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수서역 사이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30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운행이 재개된 지 10여 분이 지난 9시 46분쯤에는 매봉역에서 대청역 구간이 다시 단전되며 전동차 운행이 1시간 이상 차질을 빚었습니다. 멈춰선 열차에서 20대 승객 한 명이 전동차 문을 열고 선로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서로 닿으면 안 되는 전차선 고정 장치와 전동차의 전기 장치가 닿으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에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고장으로 멈췄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움직여 시민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